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옛날에는 무슨 질병이든지 이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눈이 안 보이니까 제자들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죄를 지은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에 이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벌을 줘서 병에 걸리는데 이 사람은 엄마 배 속에서 부터 장님이 됐다면 어떻게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나 이런 이제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런 의심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런 의심도 생기지 않아요. 무조건 뭐 병 들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가르침을 받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형벌로 주신 거야. 그 선입견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근데 뱃속에서 어떻게 죄를 짓나?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제자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예요. 아직도 조건적으로 모든 질병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인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살아나게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벌을 줘가지고 병을 생기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거는 하나님이 병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왜 병에 걸렸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자,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벌을 줬다.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벌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 일이 오신 분이지. 그렇죠? 병들게 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죽이려 오신 분도 아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살리기 위하여,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려면 그 생명은 뭐라야 생명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그게 생명입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스트레스만 주죠. 왜 그래요? 왜 조건적 사랑은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인간 이 세상의 삶은 서로서로가 결국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그 자기 친구가 요즘 아무 골치 아픈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 꼭 무슨 스트레스를 주고 싶은 친구가 있지요. 그 친구가 이제 전화를 해옵니다. 그 요즘 잘 있냐? 잘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스트레스의 돌멩이를 던져요. 나 있잖아. 어저께 어디서 그 여자의 그 옛날 애인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괜히 뭐요?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친구의 마음에 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 그 사람하고 헤어졌으니 왜 그 사람 얘기를 왜 나한테 하니? 난 별로 듣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러면 돼. 그런데 꼭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 그 사람이 내 얘기 하든? 스트레스 이제 좀 달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죄 속에서 사는 겁니다.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또 받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어떻게 받지도 않는 사람, 스트레스 같은 것을 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다. 왜 조건적 사랑은 이기심이에요? 예. 왜 내 말대로 안 들어주면 미워하고 화내고, 예. 그게 이기심이죠. 그렇죠? 내 말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그 사랑 아니야. 그 이기심이야. 그 이기심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은 이기심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은 그건 미친 짓이지,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만큼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옛날부터 스트레스로 꺼졌던 유전자들이 점점 켜지고 회복돼서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 으로부터 조건적 사랑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것은 그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의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죄 때문에 주신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요. 정반대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 정반대. 자, 여러분이 암에 걸리신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준 질병이 아니고 그 정반대다. 우리 중과 강박증에 걸린 것도 그게 하나님이 준 형벌이 아니야. 정반대다. 그 정반대면 뭐게? 그 정반대 확 뒤집어서 정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추측이 안 돼요. 바로 여기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병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병드는 것은 우리 유전자들이 꺼지고 변질돼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거라. 그건 사실상 그래요. 그러나, 그 사실을 진실로 만들면 뭐가 돼? 그것은 내가 조건적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렇죠? 유전자는 나의 무엇으로 변한다? 선택으로. 예.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악령이 나를 유혹할 때 미워해. 분노해. 예. 아. 죽어버려. 뭐 이렇게 악령이 나를 유혹하는 것을 선택해 버렸다.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리 집 사람이 양 김새는 소리를 해.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예. 듣는 즉시 제가 하는 버릇은 뭔지 아세요? 그러고 고개를 어떻게 반대쪽으로 돌려서 창밖을 내다보는 버릇.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집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마음 불편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아서 내가 착 이럴 때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시게? 상구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냐? 제가 뭐라 그러게? 그랬더만 한 10분만 일어갔습니다. 금방 풀게요. 기도하면 풀릴 거야. 그래서 제가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예. 그리고 살짝 기도하고 나면 풀려요. 풀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게 하루 종일 갈 거거든요. 몇 시간이고 간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꾸 불행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그 왜 그래요? 아주 나쁘죠, 그렇죠? 그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장 비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래서 그런 삶을, 그런 영으로부터 나를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 악령으로부터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 무엇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아시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야. 죄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이왕 그 사람이 저 장님이 되었어도 그거 이제 그거를
이왕 그렇게 된 것,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긍정적인 선택을 하라. 야, 암에 걸렸구나. 잘 걸렸다. 이제 내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알 수 있게 되었구나.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것이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이유다. 물론 여러분, 물론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죠.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아기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전자가 손상되죠.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의학적으로 하면 부모의 죄의 결과로 장님이 된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를 장님으로 만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의 죄 때문에 아기가 유전자 꺼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실도 결국은 부정적인 것이야.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자? 궁극적인 진실을 보자. 그 궁극적인 진실은 뭐냐 하면 이 사람,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장님으로 태어난 이 참 불우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배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자, 이 말이에요. 예. 네. 알겠죠.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 자체가 걸린 것을 생각하면, 이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왕, 이렇게 걸린 거, 이제 내가 진짜, 이 병 안 걸렸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병을 걸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일을 나에게 하시는 분인가를 내가 정말 알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무엇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는 빛이지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와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러 왔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직도 한 번도 빛을 본 일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아, 하나님은 나에게 뭐요? 빛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꾸 이 얘기를, 이 얘기가 잘못 와전되면, 뭐,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뭘 그거 알게 하려고 일부러 암 걸리게 하고, 장님이 되게 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그런 질병이 온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도 보여주려고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너무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집에 가셔서 투병하실 때 이 긍정적인 선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이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을 바르십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종차로 안 하세요. 이거 이런 거 하시는 거, 뭐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하는 건 성경에 한두 번인가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일은 자, 그래서 침 소경에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냈다,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탁 씻었더니 어떻게 해? 네? 씻었더니 눈이 탁 떠진 거예요. 드디어 그 소경은, 하나님은 자기가 왜 소경되었던가를 어떻게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람에게도 어떻게 빛을 보여주기 위해. 빛은 진리죠. 빛은 하나님이죠. 빛은 생명이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겠어요? 참 재수도 더럽게 없는 놈이구나 나는. 이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죽어버릴까 보다. 이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악령들의 그 악령들이 주는 잡념, 그렇죠? 그 속에서 항상 매일매일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드디어 이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이 사람은, 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오늘 알게 되었다. 내가 보통 사람들처럼 눈을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이만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그 우울증이 어떻게,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예, 기쁨으로, 감사로 바뀐 거지. 그것이 바로 그 우울했던 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던 때는 사망이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병든 사람들이 병든 이유는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병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조금 우스개 소리, 유머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유머예요. 유머 제목이 뭐냐면 아이리쉬 덩키입니다. 아이리쉬는 아일랜드 사람, 아일랜드. 영국 옆에 아일랜드 있잖아요. 아일랜드의 노새, 덩키, 노새죠. 아이리쉬 덩키라는 상당히 유명한 유머입니다. 이제 어느 농가에 이제 농부가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애들은 다 떠나가고 있고, 영국으로, 런던으로 가서 다 떠나가고 있고, 마누라도 죽어버렸고, 이 농부 혼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살 맛이 없었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노새 한 마리밖에 없어. 농사 같이 짓던 노새. 근데 이 노인이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노새가 먹을, 풀을 뜯어다 줘야 돼. 그것도 힘들어. 근데 그 마당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이제 물도 안 나와. 자. 그래서 그 우물도 메워버렸는데, 메워야 될 힘도 없어. 자, 이거 어떡하나. 다 정리하고 죽자. 그래서 이 농부가 끝으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죽음이었어요. 자, 노새를 끌어다가 어떻게?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자. 그리고 나는 조용히 죽자. 그래서 이제 노새를 노새에게 갔습니다. 이 노새는 아주 긍정적인 노새예요. 이 노새는 뭐라고 생각했게, 주인이 타고 왔을 때 눈치 빠른 노새 같으면 아하,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왜?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 우물로 끌고 가. 아니, 자기가 우물 가서 할 일이 없는데 아하, 나를 우물에 쳐넣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너무나 확실한데 이 노새는 뭐라고 생각할게? 아하, 내가 우물 안에서 할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자, 여러분은 암이라는 우물 안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물 안에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물 안 노새처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
그렇지 않아도 이게 주인이 농사를 이제 못 짓기 때문에 자기 할 일 없이 주인이 떠다다 주는 풀만 먹고 살기가 영 심심하고 그런데 아 우물 안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래서 노새를 이렇게 우물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노새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아 오늘 할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을 시키실까? 우리 주인님이. 그래서 우물 안에 타서 얌전하게 들어갔어. 자, 이제 우리 주인님이 무슨 일을 시키실까? 주인은 노새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노새는 우물 안에서 뭐예요? 주로 우물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노새는 우물 안에서 할 일이 있는 모양이다. 다 기다린 거예요. 무슨 일을 시키실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흙을 파가지고 와서, 와서 우물에다 부었어. 그래서 덩어리에 흙이 툭툭툭툭툭 떨어져. 아, 이 우물에 물이 안 나오니까, 우물을 메꾸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가만 서 있으면 안 돼. 흙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흙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내 발로 어떻게 이걸 다져야 돼. 여러분 긍정적이면 죽을 곳에서도 살 수 있는 생각이 떠올라오게 되겠대.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다 신나게 자 또. 또 좀 해야죠. 네. 또. 한참을 했는데, 여러분. 주인이 흙을 퍼가지고 쫙 밀고 가는데, 우물 위로 노새 귀가 딱. 그렇게 퍼서 가니까 노새가 빨리 부으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죽음 속에서도 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노새도 죽이고 우물도 메꾸고 자기도 죽자고 했는데 노새를 다 그 노새가 빨리 흙 가지고 오세요. 안돼 그렇게 감동을 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우물 다 메꾸고 난 뒤에 그 얘기를 온 동네 방네 다 한 거야.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노새에 뭐예요? 감동한 거야. 한 사람 살려서 안 살렸어. 살렸어. 자기도 살고, 네? 주인도 살리고, 우물도 메꾸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노새와 노새를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주인,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노새 풀을 뜯어 먹이고, 주인 밥도 뭐요? 우리가 해서. 그래서, 그 주인하고 노새가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들도, 예. 네. 암이라는 우물 안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 네. 열심히 뭔가 또 통증이 오고 또 두려움이 오고 내 등에 사망의 흙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열심히 밟아서
몸을 밖으로 나오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하나님, 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답변하십니다.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병에 걸렸을까? 라는 이 악령들이 지어낸 부정적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시는 예수님. 정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병이 들었을까? 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유전자는 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완전히 180도로 뒤집었어. 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정말 놀라운 그 생명의 체험을 하기 위하여, 정말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었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령이 넣어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일체 거부해버리고 오직 100% 그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